그의 생애가 끝나갈 무렵 영국의 해리 8세는 자신의 건강과 과거의 행동에 대한 고뇌를 드러내며 한 기도문에 일련의 낙서들을 남겼다고 새로운 연구 결과가 나왔다. 1509년부터 1547년 사망할 때까지 통치했던 해리는 1544년 그의 여섯 번째이자 마지막 부인 캐서린 바와 번역한 시편 또는 기도문이라는 책에 이와 같은 주석을 달았다. 캐나다 칼레톤 대학의 인문대학과 영어과의 부교수인 미셀린 화이트가 우연히 그리를 발견했다. 화이트는 화요일 CNN의 이 책을 보면서 완전히 예기치 않게 주변 지역들을 발견했고 헨리 8세에 대한 그녀의 이전 작품에서 그들을 나란했다고 말했다. 저는 그저 놀랐습니다 라고 화이트가 말했다. 저는 그 책에 주변 지역들이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헨리는 두 가지의 독특한 표시를 남겼다. 첫 번째는 매니큐어로 알려진 것으로 뾰족한 집게 손가락을 가진 촌의 그림들이고 두 번째는 세발톱인데 이 그림들은 찌그러짐이 있는 세 개의 점들이다. 그리고 나서 화이트는 헨리가 다른 책들에 남긴 알려진 표시들과 주변 지역들을 비교했고 그들의 크기, 모양, 그리고 디자인 때문에 그 기도문 낙서들도 왕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결론을 내렸다. 타는 현재 영국 스톡햄 교회의 웜슬리 도서관에 보관되어 있는 그 책을 헨리에게 선물했다. 1544년에 인쇄된 그 책은 회개를 위한, 지혜를 위한, 적들의 파괴를 위한, 그리고 왕과 그의 군대를 위한 기도문을 담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화이트에 따르면 그가 그것들을 읽을 때 그의 마음속에 어떤 것들이 있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4개의 시편의 여백에서 총 14개의 손으로 그린 낙서들을 발견한 화이트가 말했다. 헨리는 두 번째 부인 앤 블린과 결혼하기 위해 불명예스럽게 그의 분열을 일으켰다. 기도문의 한 구절은 하나님의 벌로 인해 화자가 열혈로 남았다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헨리는 그 당시에 건강이 좋지 않았다. 그는 하나님이 그를 육체적인 병으로 처벌하고 있다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헨리는 프랑스와 전쟁 중이었고 그 책다른 사본들은 선별된 공정들에게 배포되면 이 책을 받은 사람들 사이의 갈등에 대한 지지를 모으는 역할을 했을 것이라고 화이트는 말했다. 한계의 선을 포함한 헨리 자신의 사본은 선별된 궁정들에 의해 읽혀졌을 것이며 이는 그의 개인적인 생각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기능을 제공했음 것이라고 화이트는 말했다. 저는 그가 모범적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서술자가 신에게 그를 올바른 길로 데려오라고 요청하는 구절 옆에 있는 한계선을 언급하며 말했다. 그는 분명히 정말로 걱정하고 있습니다. 화이트는 그의 통치 말기로 향할수록 그는 분명히 걱정해야 할 것이 많았습니다. 이 연구는 르네상스 개간지에 게재되었다.